안녕하세요. 엑스워TV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 휴양지 로도스 섬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남부 이탈리아에서도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여 수만 명이 대피하였습니다. 캐나다 동부 지역에서는 52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미국의 폭염도 뉴욕 등 동북부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1억 2천만 명이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알제리에서도 48도의 폭염 속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34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UN scientists have given their final warning on how to save the planet from the climate crisis. In a major report, it says the world is miles off doing what it needs to do for a livable future. So let's take a look. In short, our world needs climate action on all fronts,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6호 태풍 카눈 소식입니다. 지금 시각은 한국 시간 7월 27일 목요일 저녁 8시입니다. 몇 시간까지 열대요란이었던 91W열대요란은 7월 27일 저녁 8시 현재 미해군합동 태풍경보센터를 살펴보면 열대저기압 TD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열대저기압 TD 06W가 발생하였으며 이 열대저기압은 최대 풍속이 초속 17.2m를 넘으면 태풍 TS 열대폭풍으로 분류됩니다. 열대폭풍으로 바뀌게 되면 TD-06W에서 TS-카눈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참고로 미해군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는 6시간마다 정보를 갱신하고 있습니다.